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연이어 폭로되는 충격적인 증언들. 소름돋는 과거 뒤로 숨은 침묵. 현재 황영웅에 대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밝히고 있고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도 며칠 전 공개 사실을 확인 중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당황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지만 추가적인 의견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참으로 황영웅은 과거 전력이 분명하고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상황이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로 황영웅의 과거를 폭로한 연예부 기자 출신의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뉴스 채널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영상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영상에서는 이전에 알려졌던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황영웅의 이중생활은 끝이 없는 파도와 같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청정구역과 함께 그의 이중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웅을 둘러싼 소속사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과 황영웅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우리 엔터 소속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모두 입을 모아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황영웅의 진짜 소속사는 전라남도 지역에 위치한 파인 엔터테인먼트라며 변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조항조와 같은 소속사 출신인 황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 엔터테인먼트와 파인 엔터테인먼트가 연관성이 있다는 의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인 엔터테인먼트가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지요. 이에 대한 해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결승전 녹화까지 마친 후에야 과거를 들추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투정만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황영웅의 과거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의 학창시절 불량행위에 대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폐증 증상을 보이는 동급생에게까지 손찌검을 휘두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황영웅 과거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이 등장하여 자신도 황영웅과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동네에 있는 태권도장에 자폐증을 가진 친구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도 황영웅이 골라서 괴롭혔다는 것을 분노스럽게 밝혔습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황영웅과 학창시절을 보냈던 동네의 지도까지 찾아본 결과 해당 폭로에서 언급된 태권도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까지 무시하고 헛소문으로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중들은 점점 더 그 폭로의 진실성을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동급생을 포함해 괴롭혔다는 폭로에 대해 대중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범죄 전력을 폭로하는 영상의 댓글 창에서는 나는 황영웅과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했던 사람인데 황영웅의 도움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제대했다 는 내용의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훈훈한 내용의 댓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역시 황영웅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황영웅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일병으로 제대를 하였으며 군 생활을 이어갔던 기간은 10개월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황영웅이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황영웅의 지지자들이 쓴 댓글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일반적으로 의병 제대나 의가 제대를 시켜주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황영웅이 군대에서 단지 10개월 만에 제대를 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따라서 황영웅이 군대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을지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영웅을 해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과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트롯맨 측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방송사라면 문제가 생긴 출연자를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혜진 PD는 오히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셜 방송에서도 황영웅은 수정 없이 정면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자막으로 사건이 폭로되기 이전에 녹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연자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인물의 모습을 편집하여 삭제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촬영한 영상을 방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작진이 현재 상황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승까지 촬영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이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과 사회진 PD도 일정 부분은 신뢰할 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황영웅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려 한다면 충분히 하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영웅은 어떤 입장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승 상금 5억 원과 그 이상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자진 하차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황영웅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있고 불타는 트롯맨에서 1위를 한다고 해도 이득보다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이 어떻게든 우승을 한다 해도 그의 이미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